방송 후 호평받은 드라마 현장을 습격했습니다. 위험한 오토바이 추격신, 폭풍 눈물신, 무서운 두 여자의 대치신. 정말 생생해요. 정신 차리고! 내가 긴장감 넘치는 전개, 단단한 스토리, 배우들의 불꽃 튀는 연기까지 첫회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주말 극장에 활성처럼 등장한 드라마 끝없는 사랑, 그 뜨거운 현장을 한밤에서 단독 취재했습니다. 추격전 준비에 한창의 현장, 그곳에서 만난 액션 스타 황정음 씨입니다. 오토바이 좀 타시나봐요. 부스 갈까요? 자, 헬멧까지 착용 완료! 황정음 씨의 오토바이 실력 기대되는데요. 오토바이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여리여리하셔서. 자, 출발하자마자 어마어마한 속도로 질주하는 황정음 씨. 아이고, 근데 이게 뭔가요? 그래도 자세한 나는 완벽합니다. 오토바이도 잘 국회의원만 나와보시죠. 성공과 복수를 위해 달려가는 여대장부 그 사인회가 바로 황정음 씨죠. 믿고 보는 배우는 그 소리보다 내가 강렬한 존재감을 입증했는데 내가 더 큰 죄인이니까. 황정음 씨의 무궁점 연기 비밀은 바로 쉴 틈 없는 대본 연습. 리얼한 연기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녀. 정말 대단합니다. 엄마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어요. 좋게 봐주시니까 되게 감사하죠. 근데 사실 부담 같은 건 잘 안 갔는데 좀 댓글 하나하나 다 읽었거든요. 제가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눈물이 마르지 않는 배우예요. 그러니까요. 걱정하시더라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울한 역할만 하냐고. 딱 그거 할 때만. 끝나고 나면 바로 저로 돌아와서. 니네는 광훈이를 선택할까요? 광철이를 선택할까요? 배신을 당하면 광철이한테 가야 되지 않을까요? 굳이 배신한 남자를 따라다닐 그렇죠. 필요가 있나요? 니네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는데 광훈 씨 여기서 뭐 하는 건가요? 흔해 보이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네, 잠깐 잠들 뻔했어요. 얼굴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네, 좀 심하게 맛보고 오늘. 긍정왕이라는 별명에 맞게 긴급 이송되는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루지영 씨. 역시 분위기만 그렇습니다. 광훈이 있는 곳은 이분도 늘 함께하죠. 천장군 차인표 씨. 그놈한 컨버스과는 달리 장난기 가득한 모습. 장군님 이러시면 안 돼요. 다른 분들은 지금 이럴 때부터 막 몸을 날리고 막 지금 막 정말 액션을 하고 막 이러는데 조금 편안하게 촬영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각자 네.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자기가 할 역할이 있고 네네. 제가 지금 별 세 개 달고 몸을 날리고 발차기를 하고 그러면은 네. 어떻겠습니까? 군의 기강이 흐트러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앞으로 끝까지 몸을 움직이지 않겠다. 그렇죠. 저는 이제 네. 장기를 두는 도사고 네. 류세영 군은 네. 장기판의 졸이죠. 어떤 매력 때문에 자꾸 류수영 씨를 끌어들이시는 건가요? 왜냐면 상관이기도 한데 네? 또 마음속으로 제 사위로 점 찍어놨거든요. 네. 어떻게 된 거야? 이가 광훈 이내 두 사람의 애틋한 사랑 앞에 새롭게 등장하는 여인 세경. 이들의 사랑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맺게 될까요? 사람. 지구상에 없어. 소문에요. 시집 가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광훈 오빠한테요? 네. 아, 지금 생각하시면 어떤 매력을 발산하길래 우리 류수영 씨가 약간 움직이는 건가요? 별 세 개면 됩니다. 아~ 네. 숨통을 조여 놓으란 말이지. 그리고 성특한 연기로 성격을 넣은 또 하나의 인물. 악역 중에 악역으로 돌아온 배우 정홍인 씨. 처음에는 이게 조그만 악역이었다면 네. 지금은 거의 아수라백작같이 네. 이거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정신으로 이거 차 타고 가면서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네. 어울리더라니까요. 천성적으로 타고난 차원이 다른 배우 정홍인표 악역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되네요. 그리고 그에 맞서는 남자 살아 돌아왔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광철 정경호. 유리창에 부딪히면서 떨어지면서 행방불명 됐거든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살아 돌아옵니다. 일단 드라마의 포스터를 찍으면 네. 죽진 않습니다. 그 액션 보니까요. 와, 정경호 씨가 정말 몸을 다 던졌구나. 그게 빨라 보이는데 시속 한 12? 20이 넘어가면 제 스스로 무섭기 때문에. 배우 정경호 씨에게 액션이란 속도는 천천히, 충돌 장면은 직접 몸을 튕기고 와이어 액션에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착지하면 끝! 역시 액션 배우답네요. 니네 머릿속은 장난해. 그리고 다들 목숨이 길을 걸까요? 만났다는 것처럼부터 휘두르는 광훈, 광철 형제. 서로의 생사를 확인한 기쁜 오늘도 주먹부터 날아갑니다. 아, 이쯤이면 형제가 맞는지 의심스러운데요. 그러나 촬영만 끝나면 다시 화기애애.
아 미안 나쁘지. 아 너무 때렸어. 가슴이 실제로는 친하답니다. 왜 그렇게 싸우세요? 지금 저 깜짝 놀랐어요.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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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르렁. 네. 너무 사랑하면 미워하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네, 애증. 애증이 되죠. 네. 형제간에도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계속 스피디하고 계속 네? 역경에 쌓이고 계속 사랑의 고난이 연속이에요. 네. 재밌는 드라마가 될 것 같으니까요. 네. 앞으로도 많은 사랑 꾸준한 시청 부탁드린다는 네.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흥미진진한 이제 관계 설정과. 네. 네. 그런 것들 많이 봐주시고. 저희 드라마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